안보험가입시에 일반암, 유사암, 5대 고액암, 11대 고액암, 16대 고액암 종류가 많은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안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안보험은 누구나 하나씩, 아니 두세 개씩 정도 중복해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진단 확률 33% 이상의 매우 높은 암 발생률은 조기 진단 치료 시 생존 확률이 매우 높으며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암보험을 중복해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안보험 가입 시에 어떤 구조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우선 50대 전의 분들이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요. 50대 이후의 분들이라면 갱신형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대 전의 분들이라면 사회생활 했을 때 20년간만 납입하고 90세 혹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딱 20년만 납입하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100세보다는 보험료를 좀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80세나 90세로 설계하면 되지만 80세는 매우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90세로 설계를 해서 20년간 납입하고 90세 만기로 설계하시고 50세 이후의 분들이라면 20년 혹은 30년 갱신으로 하여 여보세요? 확률적으로 50대에서 60대의 진단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저렴한 갱신형 구조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보험 가입 시에는 모든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때 보상이 되는 일반 암으로 구성하시되 연동되는 유사암 진단금,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용량, 제재대암을 일반 암과 동일하게 하시고요. 요즘에 유사암 축소로 인해서 진단금 한도가 적다고는 하지만 아직 축소가 덜된 보험사들이 몇 가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회사들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암은 최대한 높게 하시되 보험료 부담이 되신다면 16대 고액암이 식도, 췌장, 뇌, 림프, 간, 기관, 폐, 충선, 기타 호흡기 및 흉관 내기관, 그 종피종이나 아니면 카포 시욕종, 그리고 후복막 및 복막, 담낭, 담도, 소장,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16대 고액암도 보험료 부담이 되신다면 11대 고액암인 식도, 췌장, 골, 뇌, 림프, 간, 담낭, 담도, 폐, 기관, 소장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1대 고액암도 보험료가 좀 부담되신다면 5대 고액암인 췌장, 식도, 뇌, 뼈암, 림프암 이런 쪽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암 비중부터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층에서 일반암과 고액암 순으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는 각 회사마다 거의 50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 준비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암 입원 일당은 요즘에 보험료가 무척 비싼 만큼 가성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요즘에는 4일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하시고 퇴원하는 추세이므로 암 입원일당을 넣는 것보다는 수술비나 진단금 위주로 좀더 높게 구성을 하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암보험 가입 시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